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월화수 3일 동안 경력단절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사라진 직업, 사라질 직업, 그다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직업. 우리 여성분들의 직업을 엄숙히 그다음에 신중히 선별을 해서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서 그 숙성과 발효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연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키워드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이번 주 경력 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재취업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정신없이 아이와 함께하다가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는 여성들 또는 오랫동안 일을 쉬었다가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역시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여성들을 위한 직업 정보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선보이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 6월 경력단절 여성 특집에서는 유아숲 지도사편을 준비했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 아이들. 유아숲 지도사는 아이들이 숲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직업인데요.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도전하기에 좋은 직업이기도 하죠.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 자격증인 유아숲 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정보부터 생생한 취업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 선정 직업은 유아숲 지도사입니다. 박사님, 유아숲 지도사 사전적인 의미 어떤 건가요? 현재 한국 직업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네. 그런 직업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산림청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등록된 그런 종류로 살펴보게 되면요.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사람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직무 수행 역할로 보게 되면요. 일단 숲 생태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상담, 보호, 치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아숲 지도사라는 이 직업의 어떤 부분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알맞은 걸까요? 상당히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는 것도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업무다 보니까 그 출산을 경험했던 어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훨씬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영역이 또 숲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라든가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힐링되고 또 삶에 있어서 좀 윤택한 기운을 좀 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추천 직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장 기자님 관련 기사 조사해 오셨다고요? 예,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 사실 그렇게 반가운 기사는 아닙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중 기업 10곳 중에 4곳은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한 취업 관련 회사에서 국내 기업 525개사를 대상으로 경력 단절 여성 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39.6%가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한 건데 이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수치가 이제 지난 2014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높아진 수치라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데 부담을 왜 느끼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답변을 한 1위가 가정사로 자리를 자주 비울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네네.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답들을 좀 살펴보면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그 뒤를 이었고 3위가 쉽게 퇴사할 것 같아서, 4위가 실무 역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 5위가 근무 의지 책임감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부담이 없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기업들도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한 답변이 근무 의지 책임감이 높을 것 같아서 부담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업무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오래 다닐 것 같아서, 그리고 친화력이 있고 소통을 잘할 것 같아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부담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네네. 기사입니다. 네. 거의 지금 40%에 육박하는 수치가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그래도 60% 정도는 네.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의 업종에 따라 좀 선호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영업 위주의 이제 업종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력이 있는 여성들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이직률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그 신입들보다는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성과를 가졌고 또 어떤 일과 연계돼서 지금 업종을 선택해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좀 선호도 부분에서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재취업을 하실 때는 자기가 기존에 했던 업무라든가 기존에 했던 성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거를 좀 강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업체와 재취업을 같이 비전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좀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물론 뭐 채용할 때 부담이 없는 회사가 직업별로, 직종별로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나와서 60%라는 그 수치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부분을 더 부각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만약에 채용을 직접 하시는 입장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강점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채용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앞서서 말했지만 직업별, 뭐 직종별,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다 그 선호하는 인재가 다 틀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IT가 좀 교묘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판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좀 그 너무 크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센스 있는, 저는 그분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그거는 충분히 면접 볼 때 그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답변 오는 것을 금방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센스를? 센스요? 그 센스라는 것은 이제 뭐 다음에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은 어떤 여성 채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이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다양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와 그다음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묵직하게 자기 거 책임감 하면서 그다음 또 성취감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여성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장 기자님은요?
네, 저는 그 아까 조사 결과 같은 네. 것들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을 느낀다고 한 어떤 기업들은 가정사나 이런 것들로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라고 해서 반대로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기업들은 책임감이 높을 것 같아서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라든가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이 좀 유연적이되 자기가 맡은 일에는 좀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해내는 여성분들이 좀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 더 저도 뭐 나중에 기업 사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 좀 선호해서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강점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면접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만약에 온다면 이 질문 하나 꼭 하고 싶다. 이거는 장 기자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책임감을 좀 중시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뭐 일할 계획인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의도가 다르잖아요. 네. 때문에 그런 좀 책임감 있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는 차원의 질문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은요? 저는 목표 비전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지 물어봐서 왜냐하면 그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해야만 오랫동안 장기간 같이 파트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요?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좀 어필을 좀 받고 싶은 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센스라는 것 자체가 이 판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좀 중시 여기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성과 연봉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근무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이다 네. 보니까 이 주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이제 경력 단절 후에 자기 활동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층 면접을 봐야지. 그러니까요. 좀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또 대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원자 네. 입장에서는 준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아와 숲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유아들의 스마트폰 과다 노출과 몰입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네, 지금 이제 사실 어른들도 스마트폰 통제 잘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커피숍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연인들끼리도 서로 이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아이들이 울고 찡얼찡얼대고 뭐 당장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핸드폰 쥐어지고 이렇게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틀어주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게임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길이 들여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유아의 과잉 행동이라든가 충동성, 그다음에 부주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정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는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들한테 이 스마트폰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쓰세요? 많이 쓰세요? 스마트폰 얼마나 쓰냐라는 게 그 기준이 정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뭐 생활에 어찌 보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좀 수시로 쓰지 않을까? 뭐 기준을 네. 정확하게 나누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저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잘 때나 뭐 화장실 갈 때 누구를 만날 때라든가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체크하고 그러는 게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늘 그 확인하고 체크하는 어떤 그런 저에게는 필수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 기자님도 저는 좀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식사할 때나 밥 먹을 때 아니면 잘 때 이럴 때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이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수시로 어떤 네, 메시지를 그쵸. 주고받아야 돼서 네. 밤에도 막 연락 오고 그럼 체크 안 하면 사실 뭐 퇴근하고 체크 못할 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이렇게 뭐 일상이 돼버리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 교복은 자주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는 욕먹고 많은 편이에요. 안 쓰고 좀 네. 사실 그게 네. 지나고 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사실 전화로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중요하면 전화하니까. 근데 중독성인 것 같아요. 중독. 최현 씨는 언제 저는 하셨어요? 24시간 내내. 자면서도 할지도 몰라요. 아니, 꼭 안 아까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진짜 저는 네, 거의 네. 저도 중독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또 휴대전화가 여러 개라 돌아가면서 계속 보거든요. 거의 24시간 내내 그 모바일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게 끊이질 않아요. 뭐 이렇게
일적으로도 그렇고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근데 참 그 신기한 네. 게 여성분들은 이거 네. 하면서 다른 게 돼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저희는 이제 급하면 전화하잖아요. 네. 네. 여성분들은 메신저로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네.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친구와 거의 뭐 같이 있는 정도로 일상을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화한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은 네. 아, 그냥 한 달 전? 이런 다 메시지로 다 주고받은 그렇죠. 일상 대화가 다 됐어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장기자님. 네,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전화예요. 아니, 장기자님 그러면 스마트폰 주로 어떤 거 할 때 사용하세요? 저 뭐 주로 일, 뭐 굉장히 아날로그하고 저는 좀 노딴 것 같은데 기사 보거나 저는 게임도 잘 안 하고 기사 보거나 뭐 일적으로 쓸 때 메시지 주고받을 때 전화할 때 아니면 어플도 별로 많이 없어요 전 어플이 뉴스 어플 다 알고 굉장히 굳이 네. 오기수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이제 매일매일 올리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그다음에 사진 편집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뉴스를 봐야 되니까 뉴스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세네 번 이상 넘어가면 통화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통화하는 게 좋고요. 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동의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업무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조 박사님은 어떨 때? 저는 주로 그냥 스케줄 관리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안부 전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또 제가 썼던 글들을 또 확인하기 위한 근데 주로 스케줄 관리 측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현 씨는요? 직업이 다 나오네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메신저 왜냐하면 저는 전화통화도 물론 좋긴 한데 네. 약간 청각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피곤하기도 한데다가 말이 길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글은 제가 좀 빨리 읽는 편이어서 네. 그냥 메신저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요즘 아이들 너무 진짜 스마트폰에 좀 심할 정도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속의 세상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늘리자 이런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아숲 체험장, 유아숲 체험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네. 조사입니다. 먼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시설을 동네 뒷산이나 강변 등지에 조성해 앞으로 6년 안에 4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유아숲 체험시설은 2008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1년 유아숲 조성에 나선 서울시가 현재 41개의 시설을 운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유아숲을 방문하는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23만 6,168명이 이런 시설을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 누적 이용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와.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다녀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 이제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서 향후 2년간 매년 100여 개를 집중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시설들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아숲 체험 시설 증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너무 도시에 또 살고 있는 유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자연을 또 벗삼아서 또 커야 되는 문제도 네. 있죠. 저희 쌍둥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제 자연 생태에 관련된 이런 유치원으로 가가지고 학습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흙, 모래놀이, 그 다음 뒷산, 그 다음에 뭐 벌레 잡기, 스케치북 벌레 붙여오기 뭐 이런 것들만 하다가 이제 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뭐 배추, 배꽃놀이, 축제 이런 데 가보면 자기들이 다 심고 했던 것도 캐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술치료하고 이런 활동 위주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유치원 때 들어가는 것도 학습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학습 위주의 또 유치원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러한 놀이 문화를 어떻게든 간에 놀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게 자연에 대한 이제 친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이런 어린이 캠프를 제가 예전에 기획을 해봐가지고 경험이 좀 있는데, 체험학습 위주의 이제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용어들이 이제 학교에 많이 대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도 많이 이제 어필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좋고, 또 이제 부모들도 그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많이 이제 늘려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떠세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유아수 확대를 제안한 부산대 이제 인재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의 지능과 감성 발달은 책상머리에서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숲에서 놀면서 만지고 느끼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 어떤 체험학습,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생태학습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숲과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아숲 지도사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 유아숲 지도사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유아숲 지도사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오 교수님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다양한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키워드를 전체 테마를 분석했는데요. 1위가 다양한이 언급이 됐고 6위가 숲체험 활동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양한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유아가 숲에서 유아 그 숲지도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 숲지도사라고 지금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환경지도자라든가 이런 네. 생태 해설사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놀이라든가 또 이제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음악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미술놀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감성놀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절도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중 프로그램으로도 기획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도 학습효과가 높고 또 그거에 따른 성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했던 경험이나 어떤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네. 이 숲 체험과 연결을 하면 정말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유아교육이라든가 어린이 관련된 그 아동놀이 지도라든가 이런 기존의 경력들이 있죠.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뭐 그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학부모들을 또 많이 상대해 보신 직업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좀 많이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아울러서 이 직업하고 연계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어필할 수가 있고 아이들하고도 훨씬 친화적으로 좀 어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술이라든가 요가 이런 것들 했던 분들도요. 이 숲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건강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훨씬 더 지취업이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다시 도전하는 직업으로서 좀 추천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떤 거 혹시 추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관성은 전혀 없는데 아예 반대로 정말 사무직 분들 있잖아요. 네.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시던 분들도 네, 네.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제가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나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국가대표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성격 조사를 했는데 네. 정적인 운동화라는 선수들이 뭐 사격이라든가 양궁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활발한 성격인 사람이 되게 많고 동적인 운동 있잖아요. 막 네. 달리기, 뭐 농구, 축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무직에서 정말 컴퓨터만 하시던 분들도 이게 나와서 어떤 이런 체험이나 이런 학습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쉽게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은요? 그리고 좀 말씀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사무관리직에 계셨던 분들이 솔직히 스트레스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명상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직장인분들도 그러다가 실제로 이런 이제 뭐 숲 치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저거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서
여행 그 이제 코디네이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도 만들고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유아라든지 숲 이런 산에 대해서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행 상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생태계가 좀 더 활발하게 크고 또 이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또 어떻게 또 자라는지를 각 지역마다 이제 너무 멀지는 않게끔 해서 찾아다니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가더라고요. 거기는 어찌 보면 또 봉사 측면에서도 들어갔던 게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심리 치료사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치료사, 스트레스 관리사, 요가 하셨던 분, 필라테스 하셨던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네. 같이 거기서 올리스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에 했던 직업들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다양한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바로 추억입니다. 유아숲 그 키워드를 전체 테마로 분석했을 때 3위에 언급이 됐고요. 추억 외에도 이제 추억 만들다라든가 소중한 추억 만들다 등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좀 많았습니다. 유아숲 지도사인데 추억이라는 키워드가 네. 나왔네요. 자, 우리 요즘에 그 몇 년 전부터 붐이 하나 불었는데 캠핑 붐이 좀 불었어요. 캠핑객도 네네. 상당히 많죠. 그래서 네. 요즘에 주말에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또 이제 캠핑 가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부모들조차도 도시에서 자란 분들이지만 아이들만큼은 좀 자연 속에서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언급들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추억들이 새록새록 그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추억들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어른들은 또 그런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도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중한 추억에 관련된 유아숲 체험과 관련돼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과 함께했던 뭐 소중한 추억 중에서 자연과 관련된 추억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저는 이제 주말 되면 무조건 밖에 나갑니다. 뭐 어디를 가든 애들 이제 쌍둥이 데리고 밖에 나가는데 제가 가장 추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산에인데 그때 5살 때였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저도 힘든데 끝까지 그 애들이 둘이 손잡고 아빠를 뒤에서 밀면서 올라갔는데 아빠를 밀면서 그 과정에 사막이 죽은 네. 거를 묻고 또 자기들이 왔다라는 이러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간식을 거기서 제가 귤을 깎아주었던 추억도인데 귤을 깎아줬다고요? 귤을 이렇게 껍질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사과도 이제 깎아주고 제가 그랬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간식을 먹었던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를 쳤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너무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도 잘 있을까? 올라가 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추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밖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사실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은 자연에서의 추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기억을 해보면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논밭에 얼음이 얼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썰매 탔던 거. 근데 그 썰매는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밀어주면서 이제 그 썰매 탔던 그 추억이 좀 가장 좀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예. 장 기자님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가족들하고 이제 계곡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계곡에 가서 이제 계곡물로 밥도 해 먹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처음에는 하루 그때 한 2박 3일 이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막 벌레도 있고 잠자리도 네.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틀, 3일 될 때는 정말 어떤 그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또 자연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소중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릴 때 계곡에 놀러 갔던 추억이 네.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채연 씨는? 저도 일단 계곡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하고 갔었고요. 네. 좀 매주마다요? 정말 자주 갔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놀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텐트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저 1박을 하는 건 아니고 가까워서, 가까워서? 네, 그냥 당일로? 버스 타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곳을 어른이 돼서 한 몇 년 전에 가봤거든요. 예. 너무 황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렇게 깨끗한 물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 아니어서 요즘 아이들은 어디서 놀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저는 또 어릴 때 학교 대회 활동 같은 거 해서 야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뭘 하셨나요? 제가 산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산에 갔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웬만한 유명한 산은 거의 다녀봤을 정도인데 그 꼭 그런 대회 활동을 하면 밤에 그렇게 야간 그 산행을 시켜요. 아, 위험하긴 저는 한데. 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보이지는 않는데 막 그런 동물들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뭐 벌레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너무 울면서 가가지고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애가 안 오니까. 야간에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제가 울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왔는데, 거기 언니들이, 왜 울어? 어느 학교? 이러면서 손을 잡고 와줬는데, 제가 사탕을 물면서 너무 해맑게 오니까. 저희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처음에는, 놀래서 선생님 우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불려가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산은 나와 맞지 않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어릴 때 기억들, 소중했던 기억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추억과 관련된 마케팅도 굉장히 많은데 추억이라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찌 보면 역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워낙 또 학습에 대해서 또 많이 익숙해진 세대들도 많다 보니까 학습은 머릿속에 이제 공부하기 위한 거지만 추억은 그거를 뭐 자기가 기억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잊혀지기도 하지만 그 시기, 그 계절, 그 장소 또 그때가 되면 항상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뭉클하게 또 튀어나오는 게 추억이지 않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렸을 때 또 컸을 때 누군가와의 그 추억은 정말 어떤 동가와도 아니면 자기의 누구 뭐 사랑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정말 소중한 그런 보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추억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은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실 이제 추억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추억 마케팅도 있고 이제 복고 열풍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는 마케팅적으로 많이 결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응답하라 6588 예, 이 시리즈들에 의해서 사실은 복고 열풍이 굉장히 많이 일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현실이 좀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그때 현실이 어려웠을지라도 사실은 그때만큼은 좀 해맑고 좀 즐겁고 그런 기억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로 다시 이제 돌아감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고에 관련돼서 하는데 그 이유가 마케팅적으로 좀 보면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연령대가 바로 40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40대들을 겨냥을 해서 약간 향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추억 마케팅이 요즘에 좀 이슈가 돼서 각 기업에서도 이제 마케팅적으로 많이 연결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추억이 갖고 있는 그 추억의 향수가 정말 힘이 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그 토토가 한창 열풍이었잖아요. 네, 네. 저도 딱 그 세대 그때 나이트 엄청 다녔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렇죠. 네. 자기 고백의 시간. 그렇죠. 네. 아 그때 나왔던 노래가 나오니까 집에서 와이프랑 TV 보다가 드석드석해가지고 생각이 과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것도 있고 추억이 참 신기한 게 군대 모임, 군대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 모임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한두 시간 동안 계속해요. 그 얘기를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군대에서 어땠지, 그때 밥 못 먹었지, 우리 기합 뭐 받았지 얘기를 매년 같이 하는데 그게 질리지도 않나 봐요. 매년 같이 하는데 그 어떤 추억이 갖고 있는, 함께 했던 그 추억의 향수 그런 힘이 좀 대단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그 토토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학업을 뒤로 한 채 쫓아다녔던 가수들이 있는데 최근에 컴백을 했어요. 근데 누구예요? 저는 어릴 때 그 한참 저는 H.O.T. 재키 그 시절이라 정말 친구들과 싸울 정도로 저는 재키 팬이었는데 제가 고3 때 해체를 해서 공부해서 이제 흥미를 잃었거든요. 네. 근데 20년 만에 나왔잖아요. 갑자기 그 예전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 하는 것들은 네. 저 예전에 가사 그 가수들이 부르면 다 적고 적잖아요. 그거 네. 외우고 춤 따라하고 맞아요. 이런 거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들도 네. 네. 그때 마치 여고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추억 이런 게 참 소중하게 그럼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도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을 쌓아주자 이런 부모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추억까지 살펴봤고요. 혹시 기타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유아숲 지도사는 아까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제 활발하게 그 사용되는 아직은 그 직업 용어는 좀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에 대해서 이제 긍정 부정 테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1위가 칭찬하다였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잘못되다였습니다. 정반대네요. 네네.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보면 이제 유아 성장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어울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위험한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칭찬과 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된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정말 교육을 할 때 그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칭찬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잘못한 걸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네. 언제 칭찬을 하고 언제 잘못된 걸 알려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어떤 부분을 잘못된 거라고 교육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 부분에서 뭐 제가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칭찬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칭찬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칭찬을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뭘 잘했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은 그냥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 된 건데 이게 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른들의 욕심이 붙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잘해야 돼. 라는 이제 어찌 보면 또 부담감을 그 상황에서 던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또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엄숙히 지켰다. 뭐 부모 간의 약속을 지켰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이 훈육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이 부분은 솔직히 서로 깜고 이야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부모의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너무 찬반이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되 애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 단적인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심하게 다쳤을 때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얘는 아파 죽겠는데 어른들은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애들의 굉장히 큰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이 정도 아플 거야 미리 아픈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해 줄 수 있는 네. 부분이 칭찬과 뭐 그런 혼내는 거에 대한 경계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주실 좋을까요? 저는 칭찬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칭찬해주는 것도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조차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저는 이제 다 하나씩 일을 다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발 정리를 하는 것만 봐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칭찬을 해주거든요. 이 친구가 신발 정리 해줬는데 우리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 박수 쳐줘라.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큰 칭찬, 작은 칭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사소하다라고 느낀 것들도 좀 칭찬을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못됐다라는 걸 좀 얘기해 줄 때는 저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미국에 교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전통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집게라는 벌이 있어요. 제가 주는 그게 뭐냐면 제가 꽉 껴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거를 네. 되게 쑥스러워하면서도 그게 때리고 뭐 이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얘는 막 삐짓고 나오려고 창피하니까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놀려요. 놀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스킨십으로 그럼요. 잘못됐다는 걸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집중을 하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거 안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러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줘야 되는 걸 좀 같다.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는 장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도 한번 반성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네.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 150일 된 아기가 주사를 네. 맞으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주사를 맞고 세상 슬프게 울어요. 그래서 엄청 울는데 제가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네, 얼마나 아파요 아기는. 아프구나라고 네. 그럼요.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 훈육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너무 이제 좀 자기중심적인 교육이 많다 보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동체? 공공장소 같은 데서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게 네, 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을 좀 훈육을 더 칭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훈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분 한번 강의에서 한 얘기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훈육할 때 칭찬할 때 칭찬하고 훈육할 때는 훈육하되 그 기준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아니 가치관을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신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하게 하셨거든요. 생각하는 의자. 그러면서 네가 뭐를 잘못한 거 같니? 잘못했니? 잘못한 거 같니?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정말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유아숲 지도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유아숲 지도사에 대한 최근 뉴스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일단 먼저 유아숲 지도사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뭐 저희들도 약간 생소하듯이 한 2011년? 한 20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뉴스가 있지는 않았고요. 이 부정적인 뉴스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대부분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었냐면 이 뉴스의 내용은 유아숲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기사가 가장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자체에서 숲 교육에 대한 경연 대회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들의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기사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회적인 시선은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신선하게도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좋은 시선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령층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대요.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제2의 어떤 추가적인 자격증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신선하게 다가가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어떤 자연숲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만큼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미국,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자연 경관이라든지 생태를 이용한 자연 체험 교육이 이제 주가 되어서 한 100년 정도 이제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가 오래전에는 그냥 살림이라고 했던 이러한 현장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문화와 그다음 교육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제 육성시키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999년도에 이제 뭐 산림이라든지 숲 체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뭐 자연 문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이러한 이제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치원과 이제 뭐 초등학생까지 이러한 전 대상으로 해서 의무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수체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규화 시킴으로써 애들의 이제 뭐 심신을 단련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휴양이라든지 치유, 문화 이런 교육에 아우러서 이제는 좀 더 시선들이 커지게 되고 또 힐링과 도시와의 어쩜 병에 이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전문화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화되고 그게 세분화돼서 그 사람들의 전문 직업으로 발전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빅데이터 토크쇼 키워드로 알아보는 유아숲 지도사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네, 유아숲 지도사분들 어떤 취업 현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종사자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150만 원 전후로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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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상중하 평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중하로 각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아숲 지도사 직업의 고용 안정성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유아숲 지도사라고 하는 부분이 약 한 2천 명 정도가 더 안 되는 이제 수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수를 가지고 우리가 직업 분야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라는 이제 시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지금 증가하는 시선은 증가되지만 거기에서의 전문가가 이 유아숲 지도사여야만 하느냐라는 이 정당성. 그 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계절별로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이라는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시간과 프리랜서와 그 다음 단기 계약직으로 많이 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전은 좋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의 고용 안정성 그 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평가를 하게 되면 살짝 중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제 하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미래적인 부분들 그다음 그 수요를 가지고 일단 아니요? 일반 뭐 프리랜서보다는 그래도 상이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뭐 중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업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강점이기는 하지만 이 숲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숲 체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성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사회성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제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 지도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통합적인 능력이 좀 겸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숲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직업 전문성은 중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평등은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유아숲 지도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딱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유아.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굉장히 단절 전에도 했던 이제 뭐 간호사분이나 그 다음에 교사분이나 뭐 이렇게 뭐 아동과 유아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많이 진출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80% 이상 거의 90%에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분들의 전문 직업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평등성 측면에서는 거의 남성하고는 뭐 구분 관계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거의 월등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평등성 측면에서는 예,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의 근무 여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말 그대로 근무 환경지가 숲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노동의 강도는 좀 많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중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중하 평가는 오늘 전반적으로 중이 가장 많이 평가 요소로 나왔네요. 예. 자, 그렇다면 유아숲 지도사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키워드 한 가지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적으셨나요? 네, 저는 창의성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숲 해설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 물론 이제 정형화된 것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접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른 것 분야들하고 접목해서 숲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장소적인 부분으로 개념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차별화를 좀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성이라는 키워드 적어주셨고요. 조 박사님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네. 저는 아날로그 네. 형의 여성분이라면 오. 적극적으로 저는 좀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정말 느긋함보다는 좀 빨리빨리 더 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놀기보다는 누군가 노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것들 타파해서 옛 추억을 살리면서 좀 더 느긋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뭐 지시 그런 개념도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노는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날로그형 여성분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아날로그라는 키워드 적어주셨습니다. 장 기자님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변화라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어떤 의미냐면 좀 변화를 꿈꾸는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근무지도 도심과 자연 그리고 뭐 마사님처럼 어떤 최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네, 변화를 네. 꿈꾸고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연 친화적인 어떤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변화를 꿈꾸고 모색하는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변화를 꼽아봤습니다. 네, 변화라는 키워드 적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이 유아숲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부터 점수 공개해 주시죠. 저는 종합평가 4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숲을 좋아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아숲 지도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망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채용도 계속 넓혀지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기관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비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아숲 지도사지만 이 숲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전의 경험들이 좀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은 5점까지도 주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더 강한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비전을 좀 담아서 4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조 박사님은 몇 점으로 평가를 하실 건가요? 네, 점차 이제 각박해지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에서의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이룬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 도시인들은 또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뭐 열망과 뭐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정말 이 유아숲 이 지도사 이 유아라고 딱 특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지금 아직까지 이 직업이라는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는 영역에서 미래 직업 측면에서 유망할 것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좀 평가가 참 모호한 이러한 직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해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망한 부분이고 미래적으로 발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산림교육 전문가 그룹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숲 해설과 숲길 체험 지도사 그 다음에 산림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산림 치유 전문가 이렇게 너무 동일한 산과 산림과 숲을 가지고
이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전문가 육성이 너무 빨리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인 평가, 미래적인 부분과 현재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는 좀 더 제도가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래 직업으로서의 발전성을 기원해 봅니다. 종합평가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3.5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장 기자님은 몇 점으로 평가를 하실 건가요? 예, 저는 일단은 이번 주에 경력단절 여성 특집인 만큼 경력단절 여성들이 실제로 도전했을 때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확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좀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족도가 많이 높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 직업을 봤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합평가까지 해봤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아직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앞으로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전국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인 유아숲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꿈을 향한 발걸음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